수요일은 맑은 하늘과 함께 기온도 오르겠습니다. 다만 제주도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흐린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안개가 끼면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남해안과 제주에는 강한 바람으로 물결이 높겠습니다. 자세한 낚시지수 알아보겠습니다. 전반적인 낚시지수입니다. 서해안의 지수가 좋은 편이고요. 대부분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서해안부터 알아봅니다. 대부분 지수가 좋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파도가 0.1m에서 0.3m로 잔잔하겠습니다. 낮은 파도에는 풍성한 조가를 기대하기가 어려운데요. 가벼운 마음으로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남해안입니다. 지수가 골고루 좋은 편이지만 강풍과 높은 물결이 예보되어 있어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해왕에 따라 출조 나서주시고요. 무리한 출조는 피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해안입니다. 전포인트 보통 수준으로 무난한데요. 가까운 곳으로 출조하셔서 다양한 어종 노려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후포에서는 뱅에돔 조항이 들리는데요. 다만 파도가 낮아 모습을 보기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제주 알아봅니다. 수요일까지 흐린 하늘이 이어지는데요. 지수는 보통이지만 기상예보에 따르면 강한 바람과 높은 파도까지 예상됩니다. 출조 포인트는 해왕에 따라 잡으시는 게 좋겠고요.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조는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일의 바다 낚시 지수였습니다.